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나는 왜 박수무당이 됐을까? 난 그래서 박수무당이 돼서 신을 섬기면서 본인같이 일반인들이 정말 부러워. 이 신을 섬기다 보니까 못할 게 그냥 당신들이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거, 그걸 못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거든. 그중에 첫 번째가 그 사랑, 연애, 결혼, 이런 게 너무 나한테는 먼 얘기거든. 뭐 다른 선생님들이야 뭐 결혼하시고 헤어졌다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나한테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이 얘기를 뜬금없이 먼저 꺼내는 이유는,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 토끼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일 모레면 50이란 말이야, 자기도. 참 풍파가 많거든. 응?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본인 얘기 이렇게 나와서 지금까지 얘기를 듣다 보면 뭐 거의 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서사시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야. 왜 그럴까? 응? 왜 그렇게 살을까? 그런데도 지금도 봐. 내가 이거 카메라 돌기 전에 본인 들어왔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거의 무당급이 들어왔다고 그랬거든. 그 말은 뭐야? 본인도 웬만한 거 나한테 궁금하니까 다 답답하니까 용군TV에 신청해서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건데, 정말 특별한 삶을 살고 있거든. 특별히 좋은 쪽으로 특별하게 살면 좋은데 전혀 아니거든. 봐. 가진 재산도 넉넉치 않아.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없어. 근데 혼자는 못 살겠어. 누군가 사랑도 해야 되고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본인 우리 응? 50대 남자 만나서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면 좋은데, 꼭 독특한 쪽에 인연들도 잡게 되고, 꼭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나만 오로지 봐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저 인기가 많을 것이고, 꼭 험난하게 그런 길을 선택을 해. 그리고 나한테 궁금해서 물으러 왔지만 네가 느끼고 있잖아. 나한테 묻기 전에 남자복 없다는 거 본인이 더잘알 것이고, 응? 본인이 온 이유 모든 걸 갖다 다 오링을 해도 그 상대는 아니라는 거 본인이 더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뭘 물으러 와. 그래서 본인을 내가 처음에 봤을 때 무당급이 왔다고 얘기했던 거라는 거지. 이해가셔?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생일만 얘기해봐. 남자. 아니, 저요? 자네 매돌이야. 7월 19, 7월. 그 남자는? 2월. 내가 그러면은 자네한테 또 물을게. 둘이 만나서 살면 잘살것 같은 예감이나 드니? 둘이는 아무 문제가 잘 살것 같아, 평생? 없어요. 예. 진짜? 천만의 말씀. 제 느낌은. 그니까, 그래서 그게 자네가, 그니까, 자네한테 준하는 남자의 관계만큼은 자네 눈을 가려. 자네 느낌을 가리고. 자네 사주 자체가 나하고 진배가 없어. 넌 그래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다녀왔으니까 나보다 나은 거다. 사람이 없다고. 인연이 없다고. 그래, 오며 가며 잠깐 만났고 몇년 만날 수 있겠지만 평생 반려자가 없다는 거거든. 그럼 그 상대, 그 친구도 분명히 아마 연하일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2월 같으면은 그 친구도 없지. 그 친구도 다녀와야 되고 또 아닌 쪽에 가야 되고, 또그 친구는 모르긴 해도 계속 나이가 지혜보다 연상인 여자들만 만나게 될 거야. 왜? 지하고 동갑이나 지보다 연하가 되면 여자로 일단 안 느껴져. 모성애라고 할까? 뭔가 꼭 필요해.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친구의 살아온 가정 환경을 보면은 그런 내력이 있는 거거든. 사람 때문에 물으러 온 거잖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이 벌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궁금해서 온 거잖아. 딱두 개야. 그 사람하고 저랑 궁합이 맞는지, 끝까지 갈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친구 무슨 띠? 양띠. 없다, 차이도 많이 나네. 4살. 이 죽어? 아주 미묘한 관계지.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붙고, 또 붙어서 내 거가 되고 올리우가 될것 같은데 또딴 데로 가고. 미묘한 거지. 아주 묘한 거지. 응?
김희생의 2월생이야. 걔야말로 정말 지 여자가 없지. 지 사람이 없지. 쉬운 말로 자존심도 강하고 신강하고 다 하는데 또 한편은 또 굉장히 여려요. 연속극이나 이런 거 보다가도 남자놈이 초월해야 되고 신의 풍파도 많고 불법 주력도 많아. 집안 내력이. 그 친구가 만약에 상담하러 왔다면 그 친구가 나한테 지금 왔다면은 이거 치고 어디 불가대학이나 그런데 불가로 입문해서 그쪽으로 가라고 난 조언하고 싶어. 그 얘기는 뭐야? 그 친구한테도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 외로운 팔자라는 거거든.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 만나야지.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지. 근데도 외로워. 그리고 그 불신이 말이야. 그 믿음이 계속 안 없어져. 그 친구 나름대로는 자네가 의심스러워. 마찬가지로 자네는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할지라도 그 친구, 자네 입장에서는 또 그 친구가 또 그렇게 되고 궁합 안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 계속 땡겨지고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땡겨지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거를 본다면 안 맞는 거지. 둘한테는 꼭 상처가 될 거야. 그게 또 옛날에 첫사랑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체가 많이 나요. 근데 안 떨어져 나가. 당연하지. 죽었지.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은 정이래. 오래 만났으니까 헤어진지는 정식으로 헤어진지는 10년 됐는데 이제 둘 다 못 나. 그냥 서로 도움 필요할 때 도와주고. 그리고 또 연락하고 아침 저녁으로 또 아파요 여자가. 그럼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겠지. 한참만. 참. 내가 전화해서 싸우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애골복골도 해보고 맞는 사람 있으니까 있는 사람 좀. 거기가 원진이라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 거기는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거기도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남녀가 아니라 부모 자식이겠지. 그 관계성이 아마 그 나이대가 아마 그렇게 될 건데. 그게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인연이라는 거야. 악연도 인연이야. 이유가 있으니까 만나진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성은 본인이 뭘 해도 쉬운 말로 정말 우리들이 그거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사람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게 단절이 안 돼. 정말 그 두 사람의 안 좋은 거 정말 좋은 인연은 아니잖아. 어떻게 부모 나이 때하고 부모 자식 간에나 될 나이 때가 그렇게 인연이 되고 연인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뭔가 여기는 뛰어내지 않고서는 사람 마음, 사람 욕심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정말 그 친구를 놓기 싫다. 응? 본인 마음에 이만한 사람 못 만나고 이만한 사람하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평생 뭐 같이 살고 싶다. 그런 정말 본인 욕심이 있다면은 본인이 느끼는 대로 해. 느끼는 대로라는 거는 정말 뭔가 보이지 않는 조상 간의 합의도 필요한 거고 아닌 조상하고는 이별을 해야 되는 거고 자네가 반부당이야. 고개 살레살레 흔들 게 아니라 봐라. 물론 마흔아홉 쉬운 된 사람들이 결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 그렇잖아? 근데 그 와중에 자네는 좀 독특해. 자네는 또 특별하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인연이 아니니까 뭔가 정말 이 친구 놓치기 싫다면은 정말 어딘가 조상한테 빌든 신한테 빌든 크게 좀 빌어봐. 그래야지 얻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그러니까 자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 나도 만나고 그쪽가 있을 때는 천불이 나서 하루하루 살 수 있어? 그래서 왜 그런 삶을 선택해? 왜 그 끈을 갖다 놓지를 못해? 그러면 본인 마음대로 그 남자친구를 자네 마음대로 못하고 또 그쪽 상대하고도 또 마음대로 못한다면 어딘가 모르게 본인 스스로 기원도 드려보고 죄도 드려보라는 거지. 그래야만 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거지. 또 그거 말고 제가 장사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는지 지금 2년부터 까꿀로 가고 있는데 잘 되겠니? 안 되고 있으면서 왜 잘 되겠냐고 물어봐. 성씨는 뭐야 자네가? 승 하 진정하시
정말 굴곡진 삶을 살아오고 있어. 길게 얘기해서 1년 반만 더 고생하자. 51살 때부터 자네는 운이 좀 많이 바뀌고 상승곡선이 될 거니까. 알겠지? 네. 51화 되면서 제대로 치고 올라갈 거야. 근데도 묘하게 돈은 안 떨어져. 풍족하진 않지만 돈은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조상에서 주시는 돈이고 재석 할머니라고 해야지. 그 할머니에서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한다고 그랬잖아. 진상인지 아닌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네가 느끼고 알아. 그래서 더더욱 존중하고 살으라는 거야. 자존심이 갑이잖아. 남자한테만큼 왜 그 자존심을 못 부리고 사는지 바보. 자네는 몸뚱아린 여자야. 근데 모든 마인드나 이런 자존심은 남자, 웬만한 남자보다도 더 세거든. 자존심대로 못 살고 있는 게 참 바보 같다. 에이 빙신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상처들 많이 받아보고 살았으면서 왜. 그리고 지금 이게 본인이 그 남자친구, 지금 그 친구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게 너는 알고 시작한 거거든. 그게 더 큰 거야. 혀만 물었지. 쉬운 말로 그 정도 그렇게 되는 애가 없다는 게 걔가 더 이상한 거 아니니? 처음에는 몰랐지. 처음에 나도 들켰지. 분명히 누군가 있을 거라는 거 그거를 갖다 모르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렇죠. 아무튼 그쪽에 정리도 필요한 거고 정말 놓치기 싫다면은 본인도 어떻게 보면 떡냄새가 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네들 쪽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좀 꼭 정성 좀 드리고 사셔. 그래야 될 거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가자!